영화 인낭은 남북한이 통일 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반통일 테러 단체가 등장한 혼돈의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배우분들을 인낭에서 다 같이 만날 수가 있는데 감독님 정말 궁금해요. 사실 그 애니메이션 그 인낭을 실사 영화로 만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. 사실은 그 인낭이라는 작품이 그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또 하나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시마무르의 대표작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팬들이 많은데 아마 이제 그 팬들은 이 영화를 실사 영화로 한다는 것에 어떤 기대 반 또는 불안한 반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컸기 때문에 너무나게 무모한 것이 아닌가. 이거는 뭘 해도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고 뭐 욕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어요. 그래서 그만큼 더 각오도 더 새로웠었고 그래서 다른 영화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. 내가 놈놈놈 끝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영화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랑이 그런 영화 될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인낭 공간이 일단 압도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. 예. 이 지하 수로 세트를 시작으로 이렇게 압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주로 액션 연기를 그곳에서 펼쳐줬던 강동원 씨, 정우성 씨, 김무열 씨 이게 세트 보니까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. 강동원 씨 어떠세요? 이제 수로 세트에서 이제 지하 수로 세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화복을 입고 액션이 시작이 됐는데요. 처음에 이제 입고 걷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. 이게 옷 자체만도 한 30kg 정도 나가고 거기에 뭐 다른 걸 막 장착하면 뭐 40kg 막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. 이제 슬 적응이 됐어요. 좀 어느 정도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몸이 적응이 되더라고요. 그게 그때부터 감독님이 이제 뛰라고 적응이 될 때쯤 되니까 슬 뛰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또 뛰었어요. 조금 있으면 나중에 그걸로 막 육탕전을 시키시고. 감독님, 강동원 씨한테 왜 그러셨어요? 강동원 씨가 무슨 목욕감을 줬나요? 글쎄, 그냥 시키면 다 하니까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. 처음에는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일단 뛰어보자. 왜냐면 이게 한 무장하면 40kg 정도 되는데 뛰어보자 그랬는데 잘 뛰어요. 네,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르는 걸 한번 시켜볼까 했었는데 예. 그래서 이제 그 좀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예. 네, 그래서 그것까지 못 시키고 다 시켜봤던 것 같아요. 우리 정우성 씨 늘 꽃길만 걸을 것 같은 정우성 씨가 수록길을 걸으면서 어떤 액션을 이번에 또 선보여 주실지 궁금합니다.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말 이러실 거예요? 아니요, 한효희 씨와 강동원 형님께 네. 정말 진심의 사과를 그때도 드렸었는데 네. 그때 뭐 고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정도 고소 이야기가 나올 정도 자세히 좀 총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, 제가 실제로 이 두 분이 타고 계시는 차를 이제 들이받는 거를 제가 또 직접 했어요. 추격이니까. 예.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들이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이받고 그 차를 또 끝까지 밀고 가서 어디에 이제 박힐 정도로 이제 쭉 밀고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고. 불에 휩싸인 차에 박힌. 그렇죠. 거예요. 맞아요. 예. 불에 휩싸인 차로 밀고 갔어요. 불길로 두 분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은 거죠. 네. 아까 극장에서 확인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총 가지고 오라는 거는 무열 씨를 쏘겠다는 게 아니라 네? 텐트 안에 들고 들어와서 감독님 아 예 감독님을 쏘겠다는 거였습니까? 총 가져와 했던 게 아직 여러분 감독님의 편집이 안 끝난 것 같아요. 이러지 마세요. 예. 지금 이제 장진태 분량이 늘어나는 순간이었어요. 예, 그렇죠. 늘어나고 있고요. 이쪽은 분량이 늘어나고요. 예. 한효주 씨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총이 필요해는 제가 말한 것 같은데.
지금 서로 같은 말. 예. 두 분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예. 아, 그 정도로 어찌 보면 위험천만할 수 있는 신이 또 영화에서는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. 근데 이번에 위험한 예. 장면들은 저보다는 정동무술 감독이 다 맡아서 한 거라. 아, 책임을 또 회피합니까? 아니, 책임이 아니라 저는 예, 예. 큰 그림만 주는 거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. 디테일한 얘기는 정동 무술 감독이 예, 했다. 저는 예, 큰 그림이랑 안전에 꼭 대비해달라. 예. 첫째도 얘기는, 안전, 둘째도 안전.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예. 정동 무술 감독이 할 수 있지? 이 말로 이제 모든 진두지휘를 하셨고요. 예, 그건 지금 정동 감독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사실 확인은 정동 무술 감독께 여러분 기자님들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일랑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분들이 고생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